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2시 2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언제나처럼 이 우리 기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안내 드리기 전에 주 대표 힘내라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오늘 자, 이렇게 좀큰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술이 왜 급락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앞으로, 자, 이 우리 기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주대표 영상을 한 번이라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좀 계속 강조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데, 자, 그 내용을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자, 안 보신 분들이 좀 계실까봐, 자, 과거 영상이긴 하지만 짧게, 좀 보여드릴게요.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5월 13일부터 제가 기간을 좀 설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게 되면은 올라간 시점이 5월 13일부터거든요. 그래서 5월 13일부터 기간을 설정하고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얘네들이죠. 누구예요, 여러분들? JP 모간이죠. 일단은 좀 단타하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이 JP 모간은 단타를 좀 위해서 지금 이 매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 분들 189만 주를 매집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자, 이 JP 모건에서 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다면 당연히 큰 매도 물량이 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JP 모건의 이 흐름을 계속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보시면은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혹시 날짜 확인되시나요? 네, 6월 1일 날 찍어드린 영상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렸던 부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JP 모건의 이 포지션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음봉을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냐면요.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시면 어디예요? JP 모간 서울입니다. 자, 지금 얘네들이 220만 주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JP 모건은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단타입니다. 단타. 그죠? 단타를 치는 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실히 빠져주는 게더 좋아요.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 올라가는 와중에 이 JP 모건에 자, 이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면 이런 흐름이 또 연출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빠져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우리 기술이 여러분들 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 설명을 좀 드리냐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 미래가 결국에 원전 관련주로 자, 지금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사를 잠깐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정부에서 지금 2038년까지 SMR 4기, 그리고 신규 원전 3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 바로 이 SMR입니다. 자, 이 SMR이 왜 필요하고 이 원전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각 나라별로 굉장히 좀 많이 짓습니다. 자, 근데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원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전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자, 정부에서도 탈원전 완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결국에 자, 이 원전이 앞으로 많이 다시 한번 또 생길 건데, 자, 그렇단 얘기는 가면 갈수록 이 원전 관련주들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자, 이 원전 관련해서도 이 SMR에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 지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 공급 기업으로 SMR 관련 국제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입니다.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의 MMIS 기술 보유 기업으로
한국형 원전에 대한 MMIS 공급과 더불어 4세대 원전인 SMR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중이다라는 거예요. 정부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원전 사업은 정부랑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정부에서 밀어주는 기업이 바로 이 우리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엉덩이가 무거운,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입니다. 맞아요. 대장주인데,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더갈수 있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여러분들, 자, 지금 비록 오늘 마이너스 10% 움직임이 나와 좋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무조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AI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전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력을 결국 무조건 원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도 자, 이 SMR 만들면서 결국에 이 우리 기술의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오늘 마이너스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께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죠? 자, 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갈때 그냥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매번 영상에서 강조를 드렸는데, 자, 우리 기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 이날이었죠. 5월 29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변동성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변동성에서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중을 조절하면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5월 29일 날 주대표가 영상을 찍어 드렸지만,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매도 타점 분명히 안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주대표한테 이렇게 우리라고 제가 5월 28일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우리라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이신데, 자, 주대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안내를 좀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2,700원의 비중 2분의 1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8시 47분이에요. 장 시작도 전에 여러분들 2,700원에 제가 안내를 좀 드렸는데, 자, 보시면 5월 29일 날 시가 얼마예요? 2,760원입니다. 2,760원.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주대표까지 전부 다 비중의 절반을 축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축소한 비중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흐름 지켜보면서 축소한 비중은 다시 한번 늘려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언제 다시 한번 비중 추가 안내를 드렸습니까? 5월 31일 날. 확대해보면 이날이죠, 여러분들. 이날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비중 추가, 그리고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신규 진입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제가 오전에 라이브를 이날도 진행을 했죠. 자, 이날 오전 라이브 영상 짧게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위에 조금 내가 매수를 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 어느 정도 수급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좀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기술을 아직까지 포트에 편입을 안 시키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기술 무조건 편입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을 했지만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2,300원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자, 보시면은 5월 31일 날 주대표가 정확하게 2,300원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또는 신규 진입 안내를 정확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렸던 대로, 자, 오늘 JP 모간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좀 쏟아졌습니다. 자, 이거 제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주대표가 자, 여러분들께 분명히 매도 타점을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전량 매도 아니에요. 절반, 2분의 1만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일단은 벌어질 일은 벌어진 거고, 자, 일단 주가가 좀 눌리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 또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좀 하면서 수익을 보면서 우리 기술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자, 혹시라도 이 우리 기술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거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주 대표랑 같이 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상단에 주 대표 개인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자,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우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주 대표가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 추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들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술 관련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우리라고 꼭 남겨주셔서 손실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오늘 비록 마이너스 10% 빠지긴 했지만 무조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만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에 나오는 상승 파동에서 우리가 큰 수익으로 우리 기술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응이 좀 어렵다거나 주대표랑 같이 이 우리 기술을 끌고 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우리라고 두 글자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요. 자, 지금 원전 관련주들 분명히 전부 다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